안녕하세요. 기가 텍사스의 모델 Y 전면 메가캐스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몇 달 전 모델 Y의 리어 언더바디에 일체형 메가캐스트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파장을 일으킬 만큼 놀라운 일이었는데 당시 샌디 먼로와 같은 베테랑도 대담한 전략에 많은 칭찬을 했었습니다. And no mega casting. What the? Why? Why no mega casting? This is just so nice. Look at this one great big gigantic casting. Man, this 테슬라는 그동안 6,000톤급 기가프레스 기계가 모델 Y 리어 바디와 프론트 바디를 메가캐스트로 생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모델 Y의 전면 언더바디 메가캐스트의 사진이 최근 온라인에 공유됐습니다. 이 메가캐스트는 그 복잡성과 크기에서 매우 놀랍습니다. 사진은 다이캐스팅 전문가인 악셀 터커가 공유했습니다. 터크는 테슬라 근로자들에게 최초의 대규모 주조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전면 메가캐스트를 둘러싼 여러 근로자들이 보이고 경영진들은 이 구조물이 정확히 어떤 차량의 것인지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배터리데이 때 공개된 이미지와 비교하면 모델 Y의 프론트 메가캐스트와 동일했습니다. 사진 뒤로 보이는 이드라의 6,000톤급 기가프레스로 생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나의 구조물 크기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미지를 제공한 터크는 이 사진이 미국 텍사스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Y의 메가캐스트는 차량 생산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방식에서 혁신적이고 일론 머스크와 샌디 멀로 같은 베테랑들의 말에 따르면 모델 Y 리어 바디는 72여 개의 부품을 하나로 대체한 것이고 이것이 비용을 낮춘과 동시에 생산 프로세스를 단순화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리어, 후면 바디에 이어 프론트, 전면 바디까지 적용이 시작되면 생산 시간 감소와 더 낮은 비용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